했는데도 아무 맛이 없나서. 간장에 그 콩콩한 냄새 있잖아. 거기 있어갖고 이, 이 나물의 본연의 맛을 애워버려. 할미도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. 냄비에 집어넣는 순간 할머니의 마법 같은 손맛이 펼쳐지는데요. 할머니는 집안일에 식당일에 지쳐있을 손녀를 위해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 두부가루 넣고, 마늘 넣고 싶어 넣어. 마늘 안 넣어도 괜찮아. 누나 잠깐만. 대충 양념만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 맛은 신세계입니다. 맛있어. 이건 수님 아침 밥해줘. 할머니한테 간 요미는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는 음식이죠. 뭐냐? 어이구 그래. 갈게요.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는 손녀의 짠한 마음과 어두운데 아이들만 보내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인 밤입니다. 며칠 후 저녁, 식당엔 파리 한 마리조차 없습니다. 목이 더 물려드니까 나가서 꽃게킹 해볼까?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고 있잖아. 일이 많이 물렸는데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고 있잖아. 에어로 하는 거 있잖아. 막 이렇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. 그거에 나가서 추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.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뭐나? 아 이거 찜이나 뼈찜. 가스레인지 매겨야 되나? 부탁가스레인지. 단체도 많이 안 됐겠나? 아, 이거 또. 방에 에어컨 틀어놓고 왔네. 뭐, 소통이 좀하시하게 뭐야, 총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? 한 20명에서 25명 정도? 한 6시 40분 정도 되면 오기 시작할 거야. 준비해놓을 거야. 오랜만에 받는 단체 손님, 세화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엄마의 도움이 그렇지요. 필요합니다. 어? 어 개구리 괜찮아. 또 올라가. 이만 해 걸려. 여기 예약 있어가지고 장보러 나왔어. 갈게. 우연히 만난 엄마 친구의 걱정에 엄마가 아프다는 걸 새삼 느끼는 세화. 하지만 이렇게 같이 장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세화가 다 좋아하는 것만. 세아가 바닷가에 살아서 비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비린 거?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젓갈 종류. 단골집들을 돌아다니며 모처럼 활기차게 장을 보는 엄마. 세화는 이런 일상이 참으로 감사합니다. 계세요. 네. 25인분을 만들려면 시간이 촉박한데요. 역시 엄마의 손놀림은 죽지 않았네요. 자기 때문에 딸이 해장국을 만드는 걸 보면 엄마 속은 오죽할까요? 세아한테 미안하지 않게 빠진 건 제가 미안하죠. 어느 부모가 애 공부 안 시키고서 장사 하나 돈 번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부모가 있어. 한참 공부 안 시키고 학교 가면 얼마나 즐거운데 친구들하고 노느냐.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가게 때문에 자매는 서빙하면서 더 신이 납니다. 이 많은 손님을 치른 엄마는 컨디션이 괜찮을까요? 역시나 무리를 한 모양입니다. 좀처럼 쉬지 않던 엄마가 자리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. 내일은 걱정하던 계약날. 세화가 어렵사리 엄마에게 얘기를 꺼냅니다. 엄마 내일 오늘 학교 가면은 엄마 혼자 장구하잖아. 어? 그래. 네, 할 수 있겠어. 안 되면 가봐야지 뭐. 아니 항암 아직 1차 남았는데 무리하면 안 되나 싶어서. 안 되면 문 닫아야지. 하다가 니네 올 때만을 학습을 대하고 기다려야지. 저녁 6시 오면은 뭐 거의 장사 다 끝날 때가 돼서 오는 건데. 그냥 마무리만 도와줘도 힘들지 않지. 문제는 그 중간이 문제인 거 아니야. 점심때 수학이 서류실 좀 남았으니까 안 빠집니다. 안 돼. 2학기 때부터 선생님한테 무조건 나간다고 했는데 빠진다고 해도 안 된다고. 그냥 학교 다니라고. 내가 한다니까. 완강한 엄마의 반응에 순간 정적이 흐르고. 혼자 할 수 있다니까.
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든대. 아, 상암 1차 받아야 될 거야. 아, 1차는 마지막 거는 받아야 될 거야. 피검사 해볼 거 아니까 내일 가가지고 피검사 해봐. 나가 좀 쉽지 않네.